현재 전북과 경북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세훈 캐스터. 네, 오늘 폭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현재 서울에는 비가 오지 않고 있지만 이 시각 전북과 경북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 보시면 경북 포항에는 148mm, 대구에도 1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경북에는 올해 첫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는 건데요. 예상되는 강수량 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 지역에 많게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50mm 안팎의 물벼락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에는 어김없이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면 서울 26도, 대구와 광주가 29도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습도가 더해져 체감온도가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수일째 많은 비가 누적된 충청과 경북 지역은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현재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집 근처 배수시설 등을 미리 점검하는 등 사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전국에 이어지겠고 주후반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